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97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MRI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사물 인터넷을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 그리고 핵자기 공명 분광 영상기 MRI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인 이슈가 있어요. 인터넷이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근데 인터넷이 비동기적인 성격을 우리가 들여왔잖아요. 이 인터넷은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피지컬 컴퓨팅, 한마디로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지장이 생겼죠. 그래서 전번에 빅을 본 블랙을 하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쓰는 거기 때문에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죠. 인터넷 접속에. 그래서 조금 다소 느린 액체를 대상으로 하자. 결합력이 약한 액체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의 원자 핵을 대상으로 하자. 그 비글본 블랙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 하는 걸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인터넷하고 우리의 NMR하고는 이슈가 생겼어요. 충돌이 생겨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천분의 1초 단위인데 우리는 백만분의 1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이슈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요 사물 쪽하고 인터넷 쪽을 좀 갈라서 생각하는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물 인터넷이 아니고 물질 인터넷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NMR이나 MRI를 갖고 물질의 성질을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물이 아니고 물질 인터넷 아닌가? 방금 전에 그 이슈,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는 사물에 대해서 한 100만분의 1초 단위로 뭘 하고 싶고 인터넷은 1000분의 1초 이하로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이슈를 좀 뺑 돌아가는 방법을 먼저 좀 얘기하고 뒤에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죠. 요거는 우리가 했던 얘기니까 좀 리뷰 성격에다가 방금 전에 그 이슈, 그 이슈를 푸는 거를 좀 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적 인사이트, 스태틱 사이트 얘기했었고, 그 정적 인사이트에서 우리는 이제 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잖아요. 클라이언트 사이드고, 그리고 앱이 들어오면 이게 좀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교통정리 해주는 거, 라우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집에 있는 라우터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기능상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동적인 사이트, 다이내믹 사이트다. 요 앱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 앱은 굉장히 우리한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요 앱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교통 정리를 해준다, 라우팅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번까지 했었고, 그거를 비글본 블랙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글본 블랙을 여기 이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 서버 위치에 갖다 놓으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글본 블랙에서는 편집기도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9 거를 쓰고, 사실 우리가 비글본하고는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웹사이트 우리가 다 봤잖아요. 비그본 딱 키면 웹사이트가 딱 뜨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인터넷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글본 블랙은 인터넷 성격이 강해서 라스베리는 알두이노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인터넷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이 비글본 블랙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조금 별개의 얘기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한 얘기가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예를 들어서 내가 비디오를 빌리고 그 비디오 가게 서버에서 내가 언제 빌렸습니까 하고 그거를 인터넷 통해서 알아본다. 요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엔드포인트다. 끝점. 그 끝점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었죠.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전체를 모델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를 뷰어로 잡고, 그리고 요 웹서버가 하는 일, 여기 뭐 교통정리 라우팅 하는 거 비롯해서 요 끄집어내오는 거 교통정리해서 일로 가져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전체를 우리가 어떤 틀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자라라라 종류별로 보고서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돼 있죠. 이번에 그걸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넓은 범위로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 경우엔 MVC 디자인 패턴이죠. 그걸 따라서 한 게 요즘 따끈따끈한 틀들,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MVC 디자인 패턴으로 된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이죠. 근데 방금 전에 이슈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그 이 웹서버를 Node.js를 쓰면서 여기 asynchronous 비동기적인 성격을 썼잖아요. 수없이 많은 접속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콜백 해주세요. 떡볶이 되면은.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은 찐빵을, 내가 가니까 찐빵을 또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접속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인터넷의 장점을 위해서 우리가 1000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서 요 비글본에 본 스크립트 써가지고 알두이노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더라. 알두이노에서는 우리가 직접 1하고 0을 써놓으면은 100만분의 1초로 할 수가 있었죠. 100만분의 1초로 불을 탁 켜라. LED 켜라. 그런 거. 그래서 사실 그거면 다 돼요. 그거를 돌아나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도 이미 갖추어져 있죠. 이렇게 요 서버 측하고 클라이언트 측의 소켓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SOCKET. 소켓, 그냥 우리 저 전국구 없는 소켓이 있었잖아요. 그 소켓이죠. 그 소켓을 양쪽에 마련해 놓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뿐이 아니고, 이 엔드포인트의 데이터뿐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써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면은 그게 사실 엔드포인트죠. 즉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리가 되겠죠. 그걸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언어도 있고, 그건 쉽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엑셀, 워드 엑셀 이런 거에서 엑셀 쓰는 것처럼 쉽대요. 그래서 그건 잠시 좀 보류하고, 아무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문제니까 그걸로 빠져나가자는 얘기죠. 우리의 NMR이나 MRI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얻어낸 다음에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이라는 엔드 포인트를 요 소켓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요 소켓은 기존의 HTTP Request Response하고 다른 게, 요건 실시간이고 뭐 거의 실시간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렇게 쌍방향이다.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채팅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영상을 조금 소개할게요. 아, 이번에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이러한 소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만 분의 1초로 가져온 데이터들은 파일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대의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는 그 인터넷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사물 인터넷들을. 그리고 요 소켓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 소켓이 뭐냐, 요 소켓이 뭐냐에 대해서 요 분의 영상을 좀 쓰는 걸로. 요게 이제 뭐 IT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뭘 배우더라도 알아야 하는 컴퓨터의 구조와 소켓의 본질을 정말 초딩들이도 잘하면 알아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IT 인프라라고 검색어를 치면 유튜브에서 이게 금세 발견이 될 거예요. 시간은 한 시간쯤 되지만 아주 쉽게 그냥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 그 이제 결론이 되는 쪽이라서 요 왼쪽은 뭐 정부나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컴퓨터. 그러니까 요거죠. 우리 쪽이죠.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요쪽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랜 카드, 인터넷 접속하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 동굴을 많이 쓰지만 랜 카드라는 거가 뭐냐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소켓이, 방금 얘기한 소켓이라는 거는 파일이다. 그 파일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요 설명을 한 시간 동안 좀 듣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뭐 정부의 예를 들고 회사의 예를 들고 하는 그 비유하는 거, 우리 컴퓨터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한 절반 정도 그냥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요쪽 설명이 한 절반 되니까 그 설명을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 전체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분이 이쪽엔 더 전문가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스럽게 잘 설명했거든요. 전문가가 쉽게.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의 속성, 본질, 요 본질에 대해서는 요 IT 인프라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금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검색에다가.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랑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틀, 프레임워크를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프레임워크, 여기까지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어떤 방법들인데, 이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 라이브러리지만, 리액트, 앵귤러는 얘기했고, 리액트는 특히 자세히 할 건데, 제가 이제 미주얼, 고주얼 얘기할 건데, 이분이 하는 거 보면은,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얄팍한 코딩 사전, 이렇게 해놨네요. 얄팍한 코딩 사전.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앵귤러, 리액트, 뷰가 뭔가요? 앵귤러, 리액트. 저는 뷰를 안 다뤘거든요. 왜냐면 저거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뷰만 더 들어가면, 최근에 따끈따끈한 플로터까지 우리가 전부 손을 대게 되는데, 손 안 댄 것 중에 뭔가 정도 아는 거는, 이 양반이 보면 한 뭐 10분, 뭐 15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상당히 설명을 잘했어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있게. 방금 전에 보던 페이지를 좀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바꿨어요. 인터넷을. 이런 얘기고, 이것도 역시 리뷰 성격이 강하죠. 흐름을 좀 알아야겠다. 시작은 익스프레스로 하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건 플러터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건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라는 기본 작업이다. 그러니까 저 디스크의 엔드 쪽에서 갖고 올 때 기본 작업이죠.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뭐 읽거나 그런 거죠. 업데이트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REST라는 거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인데, 요게 이제 API죠. 요걸 제가 화살표로 좀 계속 조금씩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좀 예쁘게 하다가 하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 리액트가, 요건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 익스프레스에서 어떤 방법을 익히고 나면 이러한 요거하고 요것도 들어가겠죠, 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도 그거 같이 묶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는 좀 따로 하고 해서 요게 어느 정도 되면은 기본이 된다고 보이네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프론트엔드 쪽에서 프레임워크는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앵귤러도 있고 뷰도 있고 몇 가지 있다는 거 방금 소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이트도 좀 소개하고, 그 사이트들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꼭 좀 한번 보세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듣기만 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 해서 MVC 모델인데, 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좀 그렇고, 요 루비온 레일스, 요 레일스라는 게 이 사람들이 MVC 레일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한 플루터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방금 요거는 모바일이죠. 전체가 모바일로 가니까 모바일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약하잖아요. 인터넷도 약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보다는 애플이나, 애플은 비싸지만 또는 우리 폰, 안드로이드 폰도 결국 같이 쓰게 되니까 휴대폰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슈 문제. 이번에 처음 이슈로 걸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느끼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 명확하게 끌어내자면, 한 되게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죠. 하고 마이크로세컨드, 100만분의 1초죠.
그거 두 개가 좀 나누는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인터넷의 뭐 이러한 틀, 프레임워크는 되게 이제 밀리세컨드 쪽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초로 고속 촬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촬영해서 파일로 딱 만든 다음에 요 쌍방향의 소켓으로, 요거는 말하자면 그 제가 소개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 감이 더 오실 텐데, 그 국가의 원수들끼리 있는 핫라인 전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뭐 비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핫라인으로 그 고속 촬영한 그 데이터를, 그 파일을 주고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다음엔 이게 뭐 시간이 뭐 오래 걸리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물론 빠른 게 좋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요거, 요걸 갖고 한 네 번 정도 나눠가지고 미주얼, 고주얼 좀 차분히 해보자 하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요번에 이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익스프레스에 하고 요 REST API 하고 Node.js 요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 하다 보면 REST API 하고 얘기할 때 이 CRUD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어떤 원천적인 방법들이니까, 뭐 하고 React는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저 자바스크립트는 한 번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도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 노드.js, 뭐 조금 외연을 확장하다 보면은 뭐 비글보넷의 본스크립트까지 이미 한 번씩 봤으니까 연결을 좀 지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전부 요 모바일 환경으로 간다. 모바일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익스프레스부터 미주얼 고주얼, 제법 미주얼 고주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 파일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방법들, 메소드죠. CRUD나 REST API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익스프레스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죠.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늙어서. REST API를 하는데, 지금 HTTP 모듈을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웹 서버를 만들고 request response로, 그리고 서버가 3000번에 듣고 포트 3000, 그리고 만약에 request 된 게 URL로 요 루트 디렉토리에서 요청이 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리퀘스트 된 URL이 요런 경로, 만약에 루트의 API에, 요 API라는 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요렇게들 흔히 한대요. 뭐 코스라는 거, 코스 1, 2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거라면 그것마다 전부 요렇게 if 문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서버에서
삼천포트에서 리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다트 오퍼레이터 썼는데 요런 거 자체가 조금 비주얼 고주얼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개념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한 거를 좀 같이 가야겠다. 이건 좀 안 하고 그냥 가도 그냥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비주얼 고주얼 따질 거 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는 거 좋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 얘기 했었잖아요. 웹 소켓으로 핫라인으로 우리가 고속 촬영한 데이터, NMR한 데이터를 또는 MRI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옮기면 뭐 이 인터넷에서는 시간 제약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OOP 방식으로 슈퍼 심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자바스크립트를 좀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 시간이에요. 슈퍼 심플인데 하긴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요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요 파일의 제목이 app.js잖아요. app.javascript 앱이잖아요. 앱.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앱이죠. 바로 요 앱. 요 앱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옮기는 게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냥 눈여기로 생각하시죠. 뭐. 그래서 요걸 시작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게 딱 들어오죠. 그래서 요 바로 다음 파일 요 OOP로 하는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그 다음 하도록 하죠. OOP라는 거는 그냥 패러다임이다. 스타일이다. 프로그램에. 뭐 테이프에서 CD 바뀌고 그러지만 OOP는 계속 프로그램 패러다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런 거 다 OOP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많은 프레임워크 틀들이 있는데 앵귤러가 좋은 예고. 그래서 OOP는 프로그램의 어떤 유명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기술이다, 스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력서에 넣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린시플 OOP를 배우자 먼저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섭스크라이브 해달라고 그러고 구독해주세요. 멋입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네요. OOP의 개념 Encapsulation, Abstrac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원래 계획은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콜백이라는 거. 그거에 의해서 바로 전에 얘기하던 요웹 소켓을 통해서 파일들을 주고받자. 고속, NMR 고속 촬영한 거, MRI 고속 촬영한 거. 고속 촬영하는 거하고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옮기는 거하고 그럼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 인터넷에서 오는 인터넷과 사물의 속도 차이, 우리 경우엔 많잖아요. NMR 경우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슈가 명확한지 제가 좀 확실치가 않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콜백 함수 하나만 우리가 개념을 갖고 나머지는 그냥 갈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요 테스트 txt 요 파일을 리드 파일 읽은 다음에 콜백 함수가 오죠. 읽은 다음에 다 읽으면 에러가 있으면 에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에러가 안 났으면 데이터를 얘기해다오. 콜백이잖아요. 다 되면 얘기해줘. 그런 거. 그래서 이 개념이면은 또는 좀 눈도장이 찍히면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자세히 해야겠네요. 예상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그래서 요 IoT 사물 인터넷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은 대상이 되는 시료예요. 레이더가 비행기를 보듯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또 생의학적인 거 또는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또는 생의학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오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용이하게 할수 있었는데 인터넷의 속도가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하는 즉 NMR 고속 촬영하는 거, MRI 고속 촬영하는 거 요건 그냥 비유 삼아서 고속 촬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0만 분의 1초로 펄스를 주는 거, LED를 켜는 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요 파일을 옮길 때 웹소켓을 방금 얘기한 쓰면 되겠다. 그 웹소켓도 더 해야 되겠구나.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요번부터는 계속 하는 얘기인데 과학적인 것들을 조금씩 넣어야 되겠어요. 짤막짤막하게라도. 그래서 요번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이런 경우에 화학 분석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거였죠? 화학 분석. 그때 NMR이 이용하는 성질은 원자핵이 느끼는 라모아 주파수, 그 주파수가 쉬프트를 해요. 싹 옮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 물이거든요. 물인데 물 분자 하나를 놓고 보면 H2O, H 안에도 수소 원자핵 각각 있고 산소 안에도 산소 원자핵이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전자잖아요. 복잡한 S계도, P계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전자들에 의해서 얘네들 요 산소 위치하고 수소 위치가 각각 다른 자기장을 느껴요. 얘네들은 전부 자석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자석 안에서 자장을 느낄 때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에 의해서 그 차이를 느끼죠. 전자 가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케미칼 시프트라 그러죠. 그건 보통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케미칼 시프트는 분자 단위의 어떠한 분자 구조, 화학 분석 이런 데 쓰이죠. 그에 반해서 역시 일렉트론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걔네들도 보면은 일렉트론 C라고 그러거든요. 전자의 바다 하고 전자의 바다에 원자핵들이 이렇게 뚱뚱뚱뚱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자들이 그 주변에서 그 원자핵들을 밖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으로부터 가리죠. 그래서 그 원자핵들이
않고 가려지는 만큼 라마와 주파수의 이동을 보게 돼요. 시프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이트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용어 두 개 일단 갖고 있으면은 화학 NMR만 한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MRI도 해야 되고 피직스도 해야 되니까 요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개념이 될 거예요. 자세한 얘기들은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일정을 가끔가다 좀 상기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초딩 버전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비글본을 하고 있고 비글본 하면서 지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한동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도 얘기했었고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하는 건 뭐 지금 프레임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전체 일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진큐 칩이라는 것도 곧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자꾸 벌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슈도 있고 사물 인터넷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뭐 휴대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슈가 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보드를 써서 이 보드들은 한마디로 이 알두이노랑 비슷한 건데 훨씬 예쁘게 다 키고 다 끄고 100만분의 1초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은 진짜 MRI하고 진짜 NMR처럼 성능을 상당히 거의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NMR 센서에다가 이미징 코일이 들어가면 영상 코일이 들어가면 곧 MRI 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버전 1.0, 2.0, 3.0, 4.0 요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게 전체의 이정표죠. 그 중에서 요 아날로그 회로는 주로 고주파가 라디오 프리퀀시죠. 옛날에 뭐 한 뭐 2차 대전까지만 뭐 그럴 때만 해도 라디오 주파수는 레이더에도 쓰고 그 2차 대전 때 나왔잖아요. 그 레이더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였어요. 그래서 그걸 고주파라고 그러죠. 메가헐츠죠. 근데 지금은 기가헐츠로 우리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거 아닌데 당시에는 높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고주파라고 부르고 있죠. 주로 이 회로들이 그 아날로그 회로들이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주파 라디오 프리퀀시 회로들을 조금 봐야 돼요. 간간히 얘기해 오긴 했지만은 좀 본격적으로 또 간간히 얘기하다가 본격적으로 또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늦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저번에 좀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렇게 긴 거는 좀 좋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요 정도 오늘 늦게도 시작했지만 좀 빨리 끝내는 빨리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끝내는 쪽으로 하면서 역시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